한 키의 남자와 웃음이 순박한 여자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꽃길만 걷자고 다짐을 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살았죠. 그동안 집안 살림도 차곡차곡 늘어나고 개구장이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근데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왔고 남편은 집 나온 아내를 안 찾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안 나가면은 진짜 먼 걸로 것 같아서. 내가 이혼을 해주지, 그게 낫지. 이혼이 그래 싫나, 내가 그랬지. 집을 나간 며느리, 그리고 찾지 않는 아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시어머니입니다. 집안 살림부터 떠안았어요. 따지지 말라고. 따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아 안 하나 내가 그래. 따지지 말라고. 싸우더라도 집에서 있으면서 싸우면서 풀든지 뭐 어떻게 풀든지 그게 되지. 또 제 성격이 좀 무뚝뚝한 성격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올 지나고 하면 내년까지는 이제 좀 많이 내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혼도 내보고 설득을 해봐도 둘 다 도통 꿈쩍을 안 해요. 넘은 게도 어느 정도 놀아야지. 그냥 너무 싫어서 나오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죠. 못 살. 나도 못 살. 별거 중인 아들 부부 때문에 속이 골물대로 골맞다는 시어머니의 하소연 한번 들어보세요. 한겨울의 시골은 농한기라서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근데 평화로운 마을에 짜증 섞인 큰 소리가 쩌렁쩌렁한 집이에요. 얼른 먹어, 이거 안 들어. 밥투정 심한 5살짜리 밥 먹이느라고 고역을 치르는 건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 있어도 이 시간 밥 안 먹어요. 일 나도 안 나고. 영천이 나가서 나오는데. 영천 나가서 하니까. 글쎄요, 이 집의 며느리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갔는데 한창 엄마 손이 많이 갈 어린 애랑 남편을 두고 나갔대요. 아내랑 따로 지내는 거예요? 네, 따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나 숙달이. 막 뭐 저하고 싸우고 있고 뭐. 아, 이런 맥기 놓고 내 뼈를 가리게 내가 뭐 그래가 이러겠잖아. 아니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린 딸과 생이별하고 나갔어요? 나 없잖아. 이거 찾아봐봐, 있잖아. 얘 고양인데 얘 두더지잖아. 그러면 동물이지. 저기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이가 며느리 서연아 씨예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이다. 아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남편이 쪼르르 자리 떠요. 그리고 연아 씨도 안절부절. 당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같이. 아니 왜 이렇게 서성서성해. 어머나, 이건 무슨 상황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애랑 잘 놀던 양반이 왜 이불을 쓰고 누웠대? 하나. 하나. 얘 도마대하고 간단다. 에이씨. 그럼 누워가 이야기해라. 이야기 도마대하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 아, 참. 아유, 7살 난 애가 일어나기 싫다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왔나? 아유. 며느리가 오자마자 들어눕는 아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발도 안 들여놓는 며느리. 이건 무슨 사다리 이렇게 났을까? 사람 한 맨날 말 다툼하고 사니 안 사니 하고 뭐 맨날 그래서 싸우지. 얘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하고 달라들어 성격이. 새 한마디가 발발 떨며 달라들고 뭐 그때는 뭐 즐거워서 뭐 나나버려. 나나도 집 나가버린다. 집 나가지 말라고 키우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안 나가면은 진짜 먼 걸로 것 같아서 맨날 남편이랑 싸우고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나간다 만나면 뭐 얘기도 없었죠. 뭐 그 전날 좀 싸우고 다음날 이제 나갔으니까 완전 터졌어요. 이제 서로 보지 말자. 그 정도까지. 한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 며느리가 지쳐가지고 딸을 두고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 본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오는 날에는 시어머니도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도 서로가 어떤 말도 섞지를 않아요. 그냥 애만 봅니다. 그래도 그때 앞으로 가고
이렇게 5살 딸아이만 살피다가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시간 정도 머물다가 그냥 가요. 엇가다, 엇가다. 있어. 나도 가지고. 응? 애가 쉽게 떨어지려고 해. 안 좋아? 응? 아유,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힘껏 매달리는 아이, 아유, 진짜 못할 짓이다. 투정 부리는 애를 억지로 뛰어놓고 며느리가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진짜. 엄마 이제 오세요. 그래, 엄마 오면 엄마 핸드폰 나눠 갔잖아. 애타는 애랑 다르게 시어머니 밖에서는 가는 며느리를 안 잡아요. 아들도 끝까지 안 나와봐요. 이렇게 헤어져서 산 지 석 달 됐답니다. 며느리는요, 시댁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시내에 방 얻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몸만 달랑 빠져나왔대요. 되는 대로 입을 옷까지만 챙겨나와서 살림살이는 꼭 필요한 것만 샀대요. 대궐 같은 집 버리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애까지 띄워놓고 나온 이유가 뭐래? 아니, 나를 뭘 보여주려고? 아니, 각서잖아요. 뭐? 새벽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이게 무슨 소리야? 약속 지켜도 잊어버려요. 그거니까 제가 몸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몇가지도 제가 다 방법 다 해봤는데 또 해봐도 안 돼. 아이고, 남편의 술이 문제구나. 도대체 얼마나 마시길래 집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 맨날 남편 어디 가도 모르고 언제 오고도 모르고 전화해도 싸우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몸이 싫어서 그래. 1시, 2시, 새벽도 있고 다음날도 있고. 그렇게 잠을 안 잔다니까. 신랑이 안 들어오면 애들 휴대폰 그것만 들다 보고 문 저 붙여놓고 왔다 갔다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혜진이 뭐 나무라질 게 없다. 혜진이 뭐 이제 지가 잘해. 내가 봐도 속 터지는데 지는 뭐 오죽하겠나 하면서. 술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왔는데 아유, 남편은 여전히 술판에 벌려요. 내가 만든 소화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건 없고 무조건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고 뭐 존경받는 거지. 술 먹는 거 되게 열심히 하던데. 그래, 그거는 좀 줄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술자리를 자주 가는 데는 변명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누가 옆에서 가기 일리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많이 알아놔야 된다 하는 게 내가 어릴 때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근데 잘 안 친하면 내가 어릴 때 가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뭐 참 지는 여기 토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돌다니다가 이제 이런 데 타양에 와서 사는데 그러니 지 말도 맞기는 맞아. 나도 말을 하는데 좀 술 쪼개 먹고 나가지 마라,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러는데 지도 우리 다녀가 사람 아는 사람 많고 조금 괜찮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지도 사는데도 좀 낫지 아무래도. 10년 전에 이곳 영천으로 귀농을 한 종학 씨.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약초, 복숭아, 마늘 농사를 짓고 있대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까 더 잘 살려고 인맥을 넓히는 건데요. 그걸 아내가 몰라주니까 답답한 겁니다. 집 나온 며느리라고 또 마음 편하진 않죠.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닥치죠. 어디 가려고요? 일하러 나갔으니까 그래도 일 가야지. 그지, 무작정 나왔으니까 누가 챙겨줘. 돈 벌어야 살죠. 그래서 며느리가 공장 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 일합니다. 제가 돈 안 벌어요. 끝까지 안 벌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주 상관없으면 관심 없으면 여기 왜 여기 연천에 나가요. 멀리 나갈 수 있는데. 똑바로 못해?
이 바지 봐라. 들어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걸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답답하고 고생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만 하겠어요? 엄마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나쁜 엄마라 했대요. 나쁜 엄마 아닌데. 손녀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더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하는 아들을 불렀어요. 밥을 좀 해야 되나요? 그동안은 아들 눈치만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세야, 세야, 세야. 엄마, 나 뭐 네가 좀 참고 살아라. 자식 뭐 없이 가지고 헤어지면 헤어지고 막 지가 알아서 사지만. 애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그래도 혼자 사는 거보다 낫잖아. 뭐 자기가 그런 거 살았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남편한테 뭐 좀 이제 할 거는 하고 뭐 또 네가 해줄 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남았고 나가 있고 아이다. 마음 잡도록 네가 노력을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이 넓은 집 혼자 나누고 하면 누가 좋다 그러나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한다 요즘 여자들.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데 아들 표정이 안 좋아요. 둘 똑같이 싸우자. 똑 안 같으면 안 싸운다. 뭐 처음에 안 참더라. 참아도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우리 남편 핸드폰을 그래. 응? 자기 마음대로 그래. 어? 뒤집질 않나. 핸드폰을 복사를 하질 않나. 아휴 몰라. 문제다 문제라. 산다 켜도 문제고. 아들은 무턱대고 아내 편만 들은 어머니가 서운합니다. 시간이 뭐 12시 넘고 1시, 2시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마라 이거지. 가정을 생각하고 집에 가면 또 장소를 한다는데 장소를 듣기 싫으면 빨리 오고 이래야지. 야, 옆에 사고 건드잖아. 내가 그래 먼저 분란이 느껴. 꼭 집에서 꼭 뭐 시비나 붙여갖고 꼭 사는 거. 신경이 나게 안 만드는 거야. 자꾸 따지지 말라고. 따지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아 안 하나 내가 그래. 자꾸 그러면 자꾸 싸움 되는 거야 그게. 따지지 말라고. 아 어떡해. 풀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화를 돋궜네. 그래도 그렇죠.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어리잖아요. 어린데 자꾸 엄마가 없으면 전화할 때 딴 참 중요한 나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됐었으면 뭐 싸우더라도 집에서 있으면서 싸우면서 풀든지 뭐 어떻게 풀든지 그게 되지. 그렇게 푹 나가 있으면 그 한 달 반 이거 두 달 석 달씩 나가 있으면 애가 어떻게 되냐고. 또 제 성격이 좀 무뚝뚝한 성격이 좀. 애 저거 봐서 못하는 거라. 이제 우리 아들은 이거는 애기 저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걔도 그렇고. 이혼이 그리 심나네요. 그랬대. 아들이 무뚝뚝한 성격에 자존심까지 세서 먼저 손을 못 내미는 것 같아서 박 여사가 대신 나섰습니다. 예, 밥 먹었어요. 그 어디로 가면 되냐? 예? 어디로 가면 되냐, 니네 집에? 아, 동사무소 거기로 갈게요. 동사무소인데 그 어디 방 얻었어? 예. 아따. 예. 지금 여기 왔었어요. 아무 관심 하는 사람 없어서 출근하죠. 남편도 그렇고. 뭐야. 며느리도 남편이 먼저 찾아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똑같다 그냥. 내심 어머니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들. 그리고 데리러 오기를 바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며느리. 어떡해요. 중재에 나선 박 여사님이 파이팅 해야지. 철없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게? 문 잠겼어요? 잠겼는데. 겨울에 눈 오는데 끌어오고 왜 이러니? 사실 박 여사도 며느리 걱정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6년을 고부로 살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엄마 왔어요? 뭐요 약속 들어가지 계단에 해야지. 계단이 좀 왜 이래. 근데 솔직히 말도 없이 나가버린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써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밥 안 먹었지? 아니 제가 밥 먹었어요. 맨날 굶고 그래가지고.
몸 속 다 빼내고 그래. 땡. 집에서도 잘 챙겨 먹지 않던 며느리라서 제일 걱정했던 게 끼니나 거르지 않을까 이거였거든요. 배죽은 집에 해다 놨네. 네. 삼나. 아, 제가 아니에요. 제가 싸서 만들었지. 뭐 많이 사다 해놨나 했고 가득하네 고기. 원래 사다 이들이 많이 했더라고. 얘가 이 나놓고 뭐 잊어버리고 못 먹고 이러더라. 이거 뭐 얼마야 얼마? 20원. 원세 20원. 보증금? 100만원. 100만원에 20만원? 응. 20만원 좀 비싸긴 비싸. 솔직히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애를 떼어놓고 멀리 갈 정도로 매정한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들도 안 찾아가고 며느리도 들어오겠다고 안 하고 아유 두 사람 자존심이 얼마나 센 건지 참네. 석 달이나 됐어요. 이 기회에 아들 변명도 좀 해보고 며느리 설득도 좀 해보려고 해요. 잘 될래나? 나도 네 없는 동안에 나도 그래. 아들고 그거 뒤치다 깔으려고 하면 내 몸도 옳잖지 허리 아프지 손가락 손막하고 옳잖지 이러면 다리 아프지 이러면 내가 죽을 지경이야. 저도 엄마 힘들어 만들어 죄송한데 고칠 거는 고치고 네. 어? 바꿀 걸 바꾸고 뭐든지 해가지고 화합하게 살아야지. 그 멀리서 여기까지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저도 꿈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에 힘들게 살지 않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 잘 살아보려고 애쓴 며느리 마음 압니다. 근데 아들도 잘 살아보려고 해요. 농사 짓고 살라 그러니까 발이 좀 넓으면 이제 사는데 도움이 좀 있을까 하고 이제 지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친해보고 뭐 여 모임도 해보고 자꾸 그러는데니까. 네가 그렇게 일을 막 해야 된다. 이제 올 지나고 하면 내년까지는 이제 좀 많이 내려놓을 거야. 막 그러니까 믿어라. 아들 입장도 대변해보고 며느리 편도 들어보고 근데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네요.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시어머니도 섭섭하고 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뭐 15일 있다 왔나 10일 있다 왔나 왔는데 뭐 그러고 저러고 뭐 갔다 오고 뭐 지 멋대로 한데 뭐 갔다 와서 나갔다니까. 예. 제가 이제 힘든 일이니까 몇간 동안 밖에 나가서 좀 마음 푸고 밖에 가서 힘들면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